자,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. 오늘 김세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오늘 중국 쪽 얘기 많았어요. 실물 지표 네. 쪽에서는 GDP는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는데 그 밖에도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예, 알려주시죠. 오늘 발표된 중국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네 가지가 발표됐습니다.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, 다음은 고정 자산 투자, 부동산 투자,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거고요. 세 번째는 산업 생산,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매 판매입니다. 일단 하나씩 어떻게 발표되는지 알려드리면, 네. 일단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GDP 성장률이 6.2% 예상치와 부합을 했고요.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는 5.8% 증가, 지난달보다 소폭 개선된 그런 흐름을 보였고, 세 번째로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6.3% 증가, 이것도 전월보다 훨씬 조금 더 1% 정도 더 이렇게 크게 발표됐었고, 마지막으로 리테일 세일즈, 소매 판매가 정말 잘 나왔는데요. 9.8%를 기록했습니다. 전년 대비 거의 10%는 정말 잘 나온 거라고, 정말 어디 국가에서도 볼수 없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, 일단 소매 판매 말씀드린 김에 조금 세부적으로 볼수 있다면, 상반기에 중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가 2월 달에 오늘 발표된 수치와 다 통틀어서 17.8% 증가했다고 합니다. 거의 20% 증가했고요.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, 올해 1분기하고 2분기가 지났잖아요. 근데 1분기보다 2분기에 소매 판매가 더 늘어났다. 점점 더 소매 판매가 개선되고 있다는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도시 지역. 도시와 비도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, 비도시도 중국의 인구들도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. 이게 특징적으로 이제 신화통신으로 통해서 나왔는데,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GDP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이번에 발표된 게 6.2% 증가로 발표됐는데, 중국이 갖고 있는 올해 목표치가 6%에서 6.5% 레인지예요. 근데 이대로 간다면 그 레인지 하단 6%의 그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이제 하반기에는 5.8%만 달성하면 돼요. 그러니까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목표치 달성 안 해야지 이게 더 좋은 건가요? 여기도? 여기는 중국 경기가 좋을수록 일단 국내 증시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. 오늘 아시아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, 오늘 오전 11시에 지표들이 다 발표됐는데, 그때 보면 다 급등을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호텔신라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상승률이 꽤나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, 면세점이죠. 면세점.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이라든가 소매 판매 쪽, 소비 쪽을 좀 보는 그런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왔던 그 GDP 성장률은 사실 최저치라는 얘기를 계속 더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래도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요? 헤드라인이 다 27년 만에, 그쵸,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다. 절대치로는 그렇죠. 근데 지난 10년간의 그 성장률 추이를 보면 워낙 빨리 성장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그런 흐름이거든요. 근데 어떤 가격, 자산 가격의 그 흐름을 봐도 너무 빠르게 그 상승을 하면 조정이라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다는 것은 건강한 그런 경제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성장률도 좀 나온 그런 흐름이고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중국 쪽 항상 우리가 점검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출입 동향이고, 그리고 미국향이 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, 그쪽도 좀 나왔다고. 네,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었는데요. 보통 오전 11시 이렇게 발표되는데, 지난주 금요일 날또 딜레이 돼서 또 늦게 발표됐습니다. 장 마감하고 4시에 발표됐는데, 그래서 그 투자자 여러분이 그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, 이게 어떻게 발표됐냐면, 중국의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.3% 감소했고요.
지난달에는 1.1%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제 감소로 전환했다.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입은 지난달에 18.5%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네. 다른 국가들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이제. 네. 근데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7.3% 감소. 이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자급자족은 아니고 미국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면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더 활발하다는 얘기인가요? 일단 확실한 거는 네. 대미 수출입은 둘 다 하락했고요. 네. 미국의 수입은 30%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그 7.8%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모두 미국과는 이제 무역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. 거기에 대한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지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 그거 외에 그 다른 국가들의 수출입 동향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하지만 미국한테 수입하지 못하는 만큼 다른 국가들한테 수입하는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하겠죠. 알겠습니다. 일단 좀 대미 수출입 자체가 뭐 동시에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건 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네네. 해주신 거군요. 중요한 게 그 중국이 미국한테 수입하는 거는 거의 다 IT 제품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죠. 네,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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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우리는 좀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. IT 쪽의 제품들은요. 우리도 관세청에서 매 10일마다 한 번씩 계속 관세청 수출입 동향이 나오니까요. 점검을 계속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